때렸네요. 자, 빅 이슈들 넘어가고 이제 조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걸로 봐야겠네. 메일로 화이팅. 비응신님 고맙습니다.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심하게 앓고 있다는 용영. 오랜만에 보네요, 용영. 17년도에 나왔던 롤린, 21년도에 유튜브 알고리즘 하나를 타면서 역주행을 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브레이브걸스의 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시기였다. 너무 잘 되고 나서 이게 막 기쁨을 느껴서 이제 음반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을 못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현타가 왔다. 일종의 현타가 오고 1년을 넘게 폐인처럼 살았다. 브레이버걸스 친구들이 회사에서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붙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을.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는데 제 마음 심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몸에 마비도 오고 발작도 하고 지금도 뭔가 공황장애와 발작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 의견대로 그냥 그래 그렇게 해라 회사 나가도 좋다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친구들이 받았던 트로피는 제 것은 그냥 뭐 저희 뒤에다 놔두고 거의 다 브레이브걸스 것입니다. 힘들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리는 명반 맞아요. 예, 진짜 명반 맞죠. 잘 만들었어요 노래. 한 페이지의 추억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또 제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네요. 예. 아버지 일,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이 회사에서 나가는 일, 요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예.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주는 입장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남은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좋은 곡 만들었으면 됐죠.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챕터를 또 준비를 해야죠. 예,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직면에 계신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시고 좋은 곡을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용형이. 예. 그래도 회사가 양아치 짓거리 한 것보다 더 낫다. 자기, 그, 욕망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자. 아프리카의 건간 협박하는 코끼리. 건간은 이제 좀 바꾼 거죠, 단어를. 자, 요 코끼리 보이시죠? 요 코끼리가 굉장히 집채만한 코끼리가 이 조그만 이 폴크스바겐, 예, 폭스웨겐 차를 갖다가 이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 코끼리가 아프리카, 인도 등의 특정 코끼리 서식 구간에서는 코끼리들이 길을 막고 차량 운전자를 이 위협하는 사태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지능이 높아가지고 이 인간은 나에게 음식을 준다라는 이게 좀 얘네들끼리 어떤 그 지능이 생겨가지고 이 지나가는 차를 보면은 막아선대요. 그리고 집채만한 이 몸뚱아리로 이 상하로 갔다가 차를 갖다가 뒤집어 버리고 이 흔들고 인간을 위협합니다. 왜냐? 먹을 거를 주고 가라. 삥 뜯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삥 뜯는 겁니다. 인간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면 길을 비켜주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짤처럼
차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코끼리 얘가요. 더 라피스트 섹스조. 요 이 따먹는 조라는 이름의 코끼리라고 해요. 따먹는 조. 이름이 아주 극악무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따먹는 조. 예. 따먹는 조는 코끼리 강도단들 중에서도 특히나 위협적인 녀석인데요. 말린 과일이나 바나나, 파인애플과 수박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음료수나 비스킷도 받아 먹지만 흡족할 만한 양을 주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따먹는 조가 원하는 만큼의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차는 당신의 차는 즉시 조에게 따먹힐 것이다. 예. 인간. 먹을 거 줘. 안 줘? 따먹는다? 하고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먹는 조, 예. 이 따먹는 조는요, 특이하게도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자동차의 옆 유리를 향해 생식기를 들이밀어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넣을게! 하고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인간, 먹을 거 없어? 없어? 넣을게. 이러고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흔들어대며 자동차를 폐차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예. 당신이 누구든 자동차를 타고 따먹는 조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충분한 양의 과일과 음료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요. 정말 니값 제대로 하네요. 야무지게. 예. 따먹는 조. 덩치도 무지하게 크네요. 예. 자, 세계의 최고 부자라고 불리우는 이 일론 머스크. 그가 가진 재산은 자그마치 몇 조죠? 일론 머스크 재산이 몇 조죠? 380조라고 합니다. 예. 따먹는 조보다 더 위에 있는 조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380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아무튼 예, 따먹는 조 위에 일론 머스크의 380조가 있죠. 이 380조를 그냥 이제 그 대한민국 이 가구 자산 5억 기준으로 본다면, 자, BBQ 치킨은 한 마리, 예. BBQ 치킨 한 마리는 0.02원, 예. 1원도 안 해요. 일론 머스크가 BBQ 치킨 한 마리 먹는 거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3원, 제네시스 G90은 110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850원, 9-1 한남 100평, 자가로 15,000원,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300평은 28,000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에테르노 청담, 29세대 건물 전체는 62만원, 예.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치킨 한 마리 가격입니다. 이 380조의 일론 머스크는요. 네. 진정한 따먹는 조예요. 진정한 따먹는 조가 여기 있었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쪽이 중에서 레전드 아주 그, 그러니까 이제 금쪽이들 보면은 막 인상 찌푸려지고, 아, 진짜 애새끼, 진짜 악마다, 악마. 근데 그 위에 애기한테 악마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조금 괴를 달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전드 금쪽이. 아. 거의 어린 사탄입니다. 예. 엄마가 누워있는데 엄마 등 위에 앉아서 엄마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모습. 예. 엄마를 누르고 때립니다. 이게 지금 또 엄마의 목 뒤로 돌진해서
이게 지금 그 초크 아닌가? 초크? 백초크를 거는 모습입니다. 제작진이 나서서 급하게 만류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 네. 근데 참 웃을 때는 애들 웃는 얼굴은 참 천진난만한 이그 아이의 웃음은 참그 순수하고 참 좋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자! 말하기 싫다고요. 아빠 같은데요. 말하기 싫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 가라고요. 짱구 잠옷 입고 젖은 도로를 맨발로 내달립니다. 예. 이상한 기행동을 하죠. 아빠가 들어올립니다. 놓으라고!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전후 상황은 없습니다만, 나는 매일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고쳐지지 않는 존재구나. 그래서 엄마,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어. 녹화하다가 15층에서 투신 시도를 하는 모습이 찍혀요. 예. 창문을 열고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예.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모습만 보면 폐륜하지만 아이들이 매우 수위 높은 행동을 할땐 반드시 이유가 있다.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며 엄마 아빠는 몰랐던 상황을 담은 추가 영상. 무차별 폭력에 감춰진 마음을 생각해봐야 한다. 심각한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로 죽고 싶을 때 공격이라는 화살을 쏘는 건 타인을 폭행하는 거고, 나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런 거다. 이 아이 마음 안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12살짜리 애가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에서 살면서, 뭐, 그렇게 막 어떤 그 생활 환경 수준이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죠? 이 아이에게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예, 오은현 선생님이 아니라 유근영 선생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빚이 5,300만 원 있는 어떤 여성이 그녀의 나이는 26살입니다. 빚이 5,300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답니다. 왜 채무가 생겼죠? 26세 왜 빚을 지게 되었나? 이게 추정 60분에 나온 사례인데요.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코인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좀 수완이 좋았나 봐요. 초반에 200% 정도의 수익을 낸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리딩방에 들어가서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리딩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 대표가 사기당한 거네요.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영끌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실패한 사례입니다. 대출까지 받아다가 총 투자 금액은 9천이었는데요. 본인 돈은 3,300을 태우고 대출로 5,700을 끌어다가 태웠네요. 남은 대출금 5,300, 500, 아, 53만, 예,
이번 달 갚을 돈 210만 원. 평균적으로 매달 한 180만 원씩 2-3년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 6개월은 계속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원하던 삶이 계획이 있었는데 많이 어렵게 됐어요.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눈물 날 것 같네요. 사실 말 안 하면 저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얘기하시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집으로 가세요? 네, 다시 일하러 사무실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발표할 게 있어서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월급으로는 절대 많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힘들다는 기색을 계속 내뿜으며 돈을 모으기 위해 빚을 낸 거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은 늦어지겠지만 1억 원 모을 때까지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요. 그래도 뭐 예,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네요. 예? 저는 결혼 생각도 있어서 결혼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그러니까 빚을 다 갚고 결혼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나는 또 이 빚을 그 탕감해줄 예, 남자를 찾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이게 약간 좀 망고불변의 법칙 같은 느낌인데 성공하고 돈 많은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사업수단이나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된 여성들은 성공한 정말 소위 그 커리어 하이가 있는 진짜 그런 예, 성공한 여성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남자는 뭔가 성공하면 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이제 하나의 어떤 빈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달 동안 개 사료만 먹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사료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CEO가 미치 펠드호프라는 이 양반인데요. 회사가 만든 이 개사료 품질을 증명하겠다며 한 달 동안 자신이 회사가 만든 이 개사료를 직접 먹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스스로 광고 모델을 자처한 셈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개사료를요? 네.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곰불을 넣었는데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 작은 닭고기 미트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 30일 동안 먹을 사료를 정리하고 반려견과 같이 먹어도 되냐고 양해까지 구하며 반려견과 같이 개 사료를 먹습니다.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는데 이건 회사 갈 때 제 도시락이에요. 정말 간편하죠. 왜 이걸 이제 알았나 몰라요. 물에 적셔서도 먹고요. 구워서도 먹습니다. 오븐에도 먹고 말이죠. 철저하게 삼시세끼 한가득. 게사료는 역시 개밥 그릇에 먹어야 제격이죠. 정말 맛있다고요. 오늘따라 사료가 정말 맛있네요. 아, 쉐이크로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가족과의 외식 때도 철저하게 게사료만 먹어왔습니다. 이젠 제가 정말 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개들과 겸상을 하니. 그리고 한 달 뒤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226. 첫날 몸의 모든 수치가 게사료를 한 달 동안 먹고 나서 162로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졌습니다. 무려 13kg나 감량을 했죠. 지방이 빠지며 숨어있던 근육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실험 이후 온갖 매체에 소개가 되면서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네요.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 없었어요. 예. 뭔가 찍다가 다 찍었어 아이씨발 하면서 그냥 개밥 그릇 내던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치즈버거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개밥을 한 달 동안 예, 정직하게 드셨어요. 게사료가 몸에 좋군요. 그런다고 게사료를 먹겠어요? 아. 자, 오늘자 핑계고 류승룡 배우, 진선규 배우 나왔습니다. 극한직업 출연진들 단톡방이 있나봐요. 근데 여전히 단톡방은 화기애애하다. 배우들끼리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막 카톡방이 또 뜨거워졌었다. 그 내용은 바로 극한직업 2. 에. 감독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쓱 얘기를 꺼냈어요. 극한직업 2 없나요? 이러면서. 에. 자, 베테랑 2도 사실상 최근에 이제 개봉을 하고 범죄도시도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극한 직업이 몇만 찍었죠? 극한 직업. 1600만 명. 와, 이거 몇 언복동이야? 이거 몇 언복동이야? 이거 몇 UBD야? 160복동이네. 100복동이야? 100원복동이야? 미쳤다. 와, holy shit. 아, 이 정도면 2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무려 100원복동을 기록한 영화 전투력 측정기예요. 원복동은 UBD는 과학이야. 예. 공조2도 나왔었고, 예, 이병헌 감독님한테 한번 쓱 물어봤었다. 아, 극한직업2는 나올만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진짜 극한직업2 정말 잘 만들었죠. 예, 저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오락영화는 정말 상업적인 오락영화는 정말 두 마리 토끼 다 가져갔죠. 장르에도 충실하고 상업적으로도 너무 훌륭했고 성과도. 그래서 이병헌 감독이 뭐 여러 작품들을 또 내놓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병헌 감독의 최근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닭강정이라는 그 드라마 닭강정. 예, 요거 보고 나서 약간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이병헌 감독이 참 센스 있고 그런 감독이지만 진짜 못 보겠더라고 난 이거는. 예, 너무 난해해가지고.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류승룡의 딸 김유정이 닭강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닭강정을 나는 좀 모르겠어. 진짜 내 취향 아니라서. 예, 저 보다가 하차했거든요. 예, 이 특이한 이병헌 감독의 어떤 허무적인 그런 그 개그 요소 같은 게 잘 드러났다고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커리어 하이를 극한직업으로 찍어가지고 그 이후에 내놓는 작품들이 뭔가 좀 약간 난해한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근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극한직업 2 진짜 재밌게 잘 만든다면, 예,
대박 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가장 혐오스러운 이 시리즈물 베테랑 2는 몇 가지 찍었을까요? 베테랑. 아. 아직도 한다고? 와, 징하다. 아직도 해? 언제까지 해? 아, 딱 이제 29일까지만 하는구만. 아, 1000만 못 찍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700만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평점 얘기해주고 있죠. 난해한 구석이 많고, 뭐 OTT로 이제 나오면 보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아주 좀 어긋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승환 감독의 이 베테랑 2는 얘기가 좀 샜습니다. 어찌됐건 좀 기대를 해볼게요. 이거 엄복동 얘기 나온 김에 망한 영화 특집 한번 가볼까요? 이 링크 있나요? 망한 영화 특집. 예, 아 그 내가 주지 않았나? 오늘 주신 거예요? 안 줬나 내가? 아, 제가 올렸던 그래서 볼게요. 망한 영화 그 뭐 엄복동이랑 뭐 해가지고 나온 거 있었는데, 내가 오늘 안 줬나 보다 너한테. 오늘 없었어, 제가 긁어 와볼게요. 실베겔에 있었는데. 요거 바로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줘봐봐. 그냥 링크로 주세요, 링크로. 예.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뜨냐? 나오네. 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15억 들였던 리얼, 기억나십니까? 예. 손익분기점 330만 명, 제작비는 115억, 관객은 47만 명. 이 삼복동 미친 영화 리얼보다 더 처망한, 예, 좀 말 그대로 처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더문, 예, 요 SF 장르. 참 SF로는 우리나라가 참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이 나오는 족족 말아먹고 뭔가 난해하고 그런 느낌이 많았죠. 예, 저는 승리어도 별로였어요. 이게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미국은 진짜 옛날부터 정말 스타워즈 시리즈,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예, 찍어왔던 그게 있다 보니까 점차 이 그 장르의 어떤 계단을 밟아갔는데, 글쎄, 굉장히 좀 CJ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요거 망했죠. 자, CJ 야심찬 SF 블록버스터 더문, 제작비는 286억, 손익분기점은 650만 명, 관객은 51만 명, 마션 베끼고 한국형 심파를 존나게 얹었는데 아주 말아먹고, 감독은 이런 망언을 쏟았습니다. 한국은 SF 안 좋아하고 과학기술 존중하지 않는다고 입 존나 털어가지고 욕 두 배로 처먹게 된,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의 인터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더문보다 더 처망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50억 망작 엄복동. 예. 17만도 못 채우고 역대급 쪽박을 찼었던 자전차왕 엄복동. 예. 정지훈이 주연, 이 주인공을 맡고, 예, 뭐 강소라, 이범수, 예, 민효린, 이시연. 대복동 제작비는 150억, 손익분기 500만 명, 관객은 17만 명.
그래서 UBD 망한 이제 영화를 이제 옛날에 그런 밈이 있었어요. 격투기판에서 그 서두원이라는 선수가 예, 좀 그런 밈이 있었어요. 전투력 측정기처럼 예. 그거 이제 영화판이 바로 대복동 엄복동 예, UBD 촬영 중간에 범수혜미 좆같다고 판 깨고 감독 자리 뺏음 영화를 준비하는 프로덕션 때부터 제작사 입김이 강했다. 촬영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는 내가 현장을 컨트롤했다. 10회차 촬영이 끝난 후 그간 촬영한 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주연이자 제작자인 이범수의 불만이 터지고 촬영이 며칠간 잠시 멈췄었다. 명목상 촬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뒤 이범수가 영화 투자사로부터 총감독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공지를 하며 배우이며 감독까지 맡아서 중간에 뭔가 이상한 포지션으로 영화가 찍혔다. 그래서 이 망한 영화는 전설로 남았다. 배너 레전드 영화죠. 배너 추석에 오지게 나왔던 그 배너 버금갈 만한 자전차 경주가 저희 영화 안에 있죠. 이러면서 예, 자전차왕 엄복동 뭔가 좀 망할 거 이제 좆됨을 이제 감지한 정지훈 배우가 술 한잔 마셨습니다. 영화가 잘 안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복동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영화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수 배우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사실 밑거배가 돼버렸죠. 예전에 그래도 좀 좋았는데 예. 근데 배우는 사실 왜 이렇게 밑거배가 되냐면 대체안이 있으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조연으로 너무 뛰어난 배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연급은 아니고 참... 우리 영화 개봉하고 다음 주에 캡틴 마블이 개봉해. 아, 그래서 그때부터 캡틴 마블이랑 우리랑 1대1로부터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대표 영화가 된 셈인데 그래서 더더욱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캡틴 마블도 개망한 영화지만 캡틴 마블과 싸우는 엄복동. 예. 존재 여부도 모르는 리얼과 더문과는 다르게 명자를 여럿 남겨서 기억에는 남게 됐다. 망한 걸로 유명해져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엄복동이 이런 영화다. 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해피해피함님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해피함님. 컨텐츠 도중에 50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